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롤더월! 안녕하세요, 대우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외모였죠? MBTI. MBTI 유형. 동경 유형. 대표로 저희 한 명만 그냥 해볼까요? 손가락 뽑기? 뽑아, 뽑기로? 어떤 기준으로 찝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죠. 전달할 사람을 찝은 저희가 저번에 마음을 김용구 원빅 오케이 각자의 마음을 확인해줄 사람을 찍읍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셋! 짜잔. 우리가 가운데 있어서 그래. 아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그러면 인기 많다. 진영이의 성격을 한번 검사하러 가보실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연스의 우진영입니다. 영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멤버들이 제가 궁금하다고 뽑아줘가지고 지금 무슨 검사를 하러 왔거든요. MBTI 검사? 근데 저는 멤버들이랑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를 잘 모르는가 봅니다. 여기에 많은 성격 유형들이 있는데 일단 ISFP-A 호기심 많은 예술가. 어허. 항시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거나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융통성이 있는 성격의 매력이 넘치는 예술가형. 동현입니까? 네. 래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속 쓰잖아요. 거의 강한 거 하나 약한 거 같은데.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저는 호기심보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저는 경험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상상보단 경험,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거. 열정적인 중재자, 상냥한 성격의 이타주의자로 이건 패스. 상냥한 성격 패스. 건강한 거 말해 주세요.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많이 내요.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 동이. 동이로운 사회운동가, 넘치는 카리스마와 영향력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리더형 플라. 이거는 조용근이야. 조용근 여기다 명함으로 다시. 만능 재주꾼 ISTP-A.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 능숙한. 대답은 현실적인. 도구랑 안 맞아. 안 맞아요. 네. 기계 치거든요. 기계를 못 만져. 논리적인 사색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에 목마... 지식이요? 혁명가요. 이거는 탈락수 아니야? 알고 있는 지식 범주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스타일. 재기 발랄한 활동가. 창의적이고 항상 웃을 거에 맞춰서 활발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기 좋아하는 열정의 소유자.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색한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먼저 말을 걸려고 하는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그죠. 제가 또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애교도 부리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예. 사람들과 있으면 에너지가 좀 넘치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사교적인 외교관 ESFJ-A. 타인을 향한 세심한 관심과 사교적인 성향으로 사람들 내에서 인기가 많으며 타인을 돕는 데 열성적인 세심형. 사교적인 성향으로 사람들 내에서 인기가 멀기는 한데 세심한 관심은 네 이건 아니에요. 오케이 탈락. 방명 멈추셨어요. 용의 주도한 전략가, 상상력이 풍부하며 철두철미한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네,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하나 지영이는 그냥 아니야 유달의... 진영이 근데 계획 살짝 세울걸? 맞아 계획 세워. 내가 봤을 때 세워. 근데 그걸 티를 안 내는 거지. 그런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니요 즉흥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동이 제가 좀 즉흥적인 사람인 것 같네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지적인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똑똑 탈락.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벼랑 끝에 아슬아슬한 삶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이들로 명석한 투명한 명석한 투명 탈락. 용감한 수호자 ISFJ-A. 소중한 이들을 수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헌신적이면 성실한 방어자형. 이것까지? 자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난 이거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어울리긴 좋아하는데. 아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울리는 스타일 아니죠. 근데 저 딱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낯 가리나? 아니 낯은 안 가려. 가려. 낯도 아니야. 나 이거 엄청 초반에 엄청 서로 싫었어.
근데 가면 싫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달라. 난 이거 같다. 난 이거. 이대수 수정 이들을 수호하는 시민을 키우는 것도 맞는데 지민이도 막 되게 좋아. 근데 방어자 형은 아닌데 방어 느낌 아니야? 공격형. 성실한. 이거는 뭐가? 이게 이대인가? 저는 이걸로. 그럼 이걸로 하자. 저희는 예술가 아니야. 네. 빠밤. 오 마지막.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벽 가까이 자리하는 거. 왜냐면 등을 대야 돼요. 피곤하거든요.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중간. 요즘 좀 체력이.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졌나 봐요. 물건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요. 이건 요즘 들어서 동의. 검사 결과만 들으면 이제 검사가 결과가 나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그럼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를게요. 검사 결과. D1. 아 예. 어 빨리 왔어요? 어 예측했어요? 아 저 예측하고 있어. 우리 배우야. 뭐 일단 매번에 뭐 했는데? 짜잔. 네? ISFP 다시. 우리는 호기심 많은 예술가. 틀렸어? 아닌데? 어 이건 아니야. 그래. 새로운 것을 찾아 시도하거나 도전할 준비. 아니야 이거랑 좀 멀어. 그래.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말했잖아. 뭐 형이 찍는 건데? 난 어 근데 나도 근데 그냥 약간 그런 거야. 이상해. 내 요즘 용감한 소고자 변했나 봐 사람이. 이거야? 그래, 이거야? 최근 성격이 아니야. 최근 성격이 이것도 아니 아니야. 저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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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아 이거는 탈락이라고 하지 않았어? 탈락이라고? 탈락! 관심과 우리는 이건 이거 사교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면 많은데 사람들이 세심한 관심 때문에 탈락시켜. 맞아. 왜 내가 세심한 관심이 없어? 그래 타인, 잠깐 타인을 돈데 열정 사교적인 외교관. 그럼 지금까지 디언스였습니다. 안녕. 안녕.